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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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높이셔. 간지 분이 어떤 게 알아? 선생님. 내가 왜 그래 이래야 되는데 작가님 좀 더 높이세요. 그러면 내가 또 높이 그러자. 자술이 생각나는 계절 아닐까요? 술 끊어서 생각 없어. 뭐 어저께도 마시려고 그랬더만. 뭘 어제 마셔요 마시고. 아 제자님이 그랬구나. 아유, 참. 난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시피 지금은 이제 개띠를 해야 되는데 개띠들이 술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아, 개띠들도 네. 좋아하지만 개띠들도 아, 술을 참 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연예인 사주가 많아요. 네, 그렇답니다. 닭띠와 개띠는 이제 니꼬르라고 하는데 원래 개띠와 돼지띠가 니꼬르거든요. 두 개씩 칼을 넣어서. 근데 왜 닭하고 개는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야? 닭은 우리가 많이 잡아먹잖아. 아니, 개가. 개가? 예. 네. 닭 싸움 할 때? 아니, 개를. 고양이하고 싸우지 않아요? 아니, 개가 막 닭만 보면 쫓아가서 막 물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난 모르지. 근데 나는 고양이하고만 앙숙인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아니. 닭하고 그러냐? 네, 닭장에 들어가서 닭이 아주 지랄을 해서 그런 닭들을 거야. 닭들을 막 그냥 막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아주 쫓아대고 지랄을 하고 닭이 부산스럽잖아. 그래갖고 주인한테 강아지 잡혀오잖아 이렇게. 잡혀와 강아지? 아무튼 이 개띠들에 쉬웠다. 대해서 이제 28세 갑술생을 보겠습니다. 아. 28세 갑술생은 올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조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내가 6월 달부터 12월 달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체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달달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지어짜기도 힘드네요. 이게 안 나오는 운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풀어야 되나 뭐 이런데 28세 갑술생들은 자, 이 나이에 뭐 할까요? 이 나이에 거의 직장 다니지 않을까요? 직장 다니죠. 직장 다니는 거니까 직장에서 이직할 것도 없고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도 없고 다만 좀 약간 찝찝하게 생기는 게 이별수가 있다는 거. 이별수는 뭐냐면 이별수는 다음 달까지도 지속될 것 같아요. 데이트하다가 뭐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 10월달, 11월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이별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은 이별해도 그렇게 슬프게 뭐 네, 별로 간이 빠지거나 심장이 엎어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네가 찾네 내가 찾네 이것도 개의치 않고 네. 오늘 안녕 내일 새로 만나고 하더라고. 그래서 28세 갑술생들은 이별수만 조금 겪을 것 같고 다른 것 쪽으로는 직장에 이직이나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직장에서 이직이나 변동이나 네. 이런 것 쪽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달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때는 이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 일단 추석이 지나고 나면요 내 운세가 바뀌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미 한 차례 조상님들이 다 와서 다 제사밥을 드시고 때문에.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제사밥을 못 드신 분들은 11월달 12월달에 왕왕거리고 나쁜 일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안 지고 해서 딱 3개월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수가 난다든지 내가 나가서 객사를 한다든지 병원에 뭐 병원으로 실려간다든지 내가 친구한테 돈을 뜯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큰 것으로 이렇게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8세 갑술생들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이 어떠한 돈 장사나 인간으로 배신당하는 거 이런 거는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분들도 조상님 전에 잘 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가을에는 주로 제가 지금 티별로 봤을 때 조상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실리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요. 그래서 앉자마자 어머니 많이 비셨네요. 어머니 많이 기도를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하셔야지만 거기서 또 다음 전사가 나오고 이어져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제가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어쨌든 뭐 아까 왜 대답 안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개띠들의 만약에 자손을 준 엄마들은 좀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돼. 왜냐면 전부 다 이 화려하게 연예인 팔자나 돈놀이 하는 팔자나 아니면 건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이 팔자들이 많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아니면 엎어먹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조그만 장사를 하거나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은 엎어먹어야 되는 거거든. 이럴 때는 부모님이 나서서 내가 뭐 죄를 지내준다든지 또 그리고 이 개띠들의 근성이 이 좀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이 개띠들은 좀 이게 들깨들처럼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다면.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직업상은 뭐가 좋으냐면 개띠들은 사람 상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도 이거는 음식 장사지 사람 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사람으로 엮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맞선을 본다든지 네. 뭐 사람 1대1로 강의를 한다든지 네. 여러 사람을 넣고 학원을 한다든지 네. 이러면은 사람을 많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빨이 좋아요. 말빨이 좋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지지 않고 그리고 이 개띠들의 근성이 이 좀 한 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힘을 좀 한번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폭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개띠들이 있고 마음은 한없이 순하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게 강하게 보여야 되고 또 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혼자서도 자기를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한번 내가 건드린 이는 끝까지 포기 않고 범띠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개하고 범하고는 그래서 내가 먹은 이 먹이는 놓지를 않는다. 저거를 한번 내가 딱 사냥을 찍었다. 그러면 끝까지 달겨들어서 개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애완견도 있고 뭐 싸나온 개도 있고 큰 개도 있고 이런 건데 요렇게 아무튼 40세 임술생들까지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요 40세 임술생들은 9월달에 제가 움직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10월달에는 움직이는 게 보고 이동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 움직이신 분들은 이제 움직이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임술생들은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변동사항이나 이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왜냐면 작년에 내가 39세를 넘기면서 힘든 일, 어려웠던 일,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했다든가 가정의 파탄을 이뤘든가 뭐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접었다든가 요러신 분들이 분명히 9세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40세 41살까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친구를 조심하라는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40세 임술생들은 움직이는 것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뒤통수 맞을 일이 있으니까 친구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2세 경술생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학자가 되거나 요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연예인이 나올 것이고 화려한 직업이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사람 장사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잘 되시는 분은 되게 잘 돼. 그런데 안 되시는 분은 이 52세 경술생들은 안 되는 분은 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네요. 여자로 얘기를 하면은 이혼을 한 사람이 많고 내가 애인을 만나야 되고 남의 남자를 만나야 되고 불륜이 됐든지 간에 이런 짓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도로 살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상병이 많이 들기 때문에 52세 경술생 여자분들은 좀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문은 열렸습니다. 사업의 문은 열렸으니까 어떠한 경계심을 갖지 말고 지금 이 52세 경술생들은 53세, 54세, 55세, 56세까지 운세가 활짝 열려있다고 보면 되니까 사업하시는 여사장님들 코로나를 인해서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열거나 또 다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분들은 10월달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세가 두텁게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건 없고 앞으로를 봐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를 보고 1년 운수를 보고 다음 내년에 돌아오는 이민년 운세까지 그 다음에 오는 해까지 이렇게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52세 경술생들은 뭐를 해도 괜찮다. 10월 달에는 그래서 이 개띠들의 운세가 한동안은 저조했었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참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저조에서 고조로 올라가는 운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 분들은 이제 50이 됐으니까 이제 말년 운세가 들어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고한 직업이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행에 다니시는 분 52세 경술생들이 돈을 만지는 직업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은행은 무조건 안전하죠.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돈을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업이나 이런 거 사채놀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이 더 뿌듯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세적으로는 대단히 좋다고 보면 되죠. 자, 64세 무술생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좀 잘 안 풀립니다.
제가 9월 달에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풀리고 뭐를 해든지 간에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월 달에는 좀 풀리는 기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9월 달까지 저조했었던 64세 무술생들은 아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돈을 잘 벌었다거나 젊었을 때 내가 고생고생해서 맨날 근데 이분들은 돈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돈은 안 떨어져. 아니 이 개띠들은 돈이 안 떨어져. 완전히 없을 때가 없어.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을만하면 생기고 또 없을만하면 생기고 대인관계도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64세 무술댄들은 어디를 가나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예쁘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모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여사장이라고 그래도 좀 기티나는 여사장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개띠들은 주로 여자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돈복도 있고 그러니까 64세 무술생들은 여태까지 저조했던 인생살이가 65세부터는 풀린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달부터는 하반기 이빠이 들어서 11월달, 12월달에는 내가 괜찮은 달이기도 하지만 요때 쪽으로 좀 풀리는 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11월달, 12월달 지나서 요때가 안 풀리는 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왠지 64세 무술생들은 저는 풀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요 해서 점사가 나오지만 10월달부터는 저는 건강 문제나 사람 문제나 돈 문제나 그동안 이렇게 꽁꽁 뭉쳐져 있었던 일들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몇 살이게요? 76.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보고 있었구나? 그렇죠. 지금 이 말을 내가 시키는 건 숨 좀 쉬려고 좀 시킵니다. 네. 자, 76세 병술생을 보겠습니다. 보통 70대가 되면 아직도 왕성한 나이예요. 좀 80대가 돼야지만 좀 꺾어졌다? 좀 노인네다? 아니면 나이를 드셨다? 어르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70대는 요즘에 이혼들도 많이 하고 새로운 짝도 많이 만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70대라고 해서 뭐 안 놀아주는 사람 없고 옛날에는 다방이나 경로원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풀었다 하면은 요즘에는 급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뭐 7080? 댄스장? 댄스장. 왜냐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댄스장이라고 댄스. 나왔어요, 지금. 카메라. 근데 요즘에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에 못 가잖아. 사람 모양이 많이 모인 곳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예, 마음은 청춘이고 나이만 먹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왕성하게 움직이실 때고 지금까지도 아마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개띠들은 이 그 가정인가? 이거를 이 살아가는 의욕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옆불대기로 세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세가 신세인 만큼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게 있는 거지. 맞아요. 그것이 2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까지도 이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한 곳에 그냥 검은 머리 팥불이 될 정도로 사는 사람은 없다. 네. 일부 종사가 없다. 네.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하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묵직하니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76세 병술생들은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기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노래방도 가시고 뭐 아까 말한 댄스클럽에도 가시고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방송을 찍을 때는 금방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한 달쯤 되면 되지 않는데 그 와중에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 돈입니다. 네, 맞아요. 돈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자살 소동도 많이 일어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에 죽는 사람은 진짜 안타까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200만 원 때문에 이건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은 왜 200만 원 때문에 죽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람은 순식간인데 자살하는 거는 우리 무속인 쪽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살기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고 평탄하게 이 내가 풀 수가 없고 한이 설입니다. 이 한이 서리게 되면 자손들이 안 풀려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70대까지, 80대까지라도 이제 물론 나이가 들수록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 중에 3대 중에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이게.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보지만 뭐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더라고요. 아직 그런 나이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갈까? 이 생각은 들어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건 벌써 나이를 먹었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몸에 변화가 옵니다. 일단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 다음에 느려지고, 살찌고, 그리고 무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어날 때 손 찍고 일어나야 되고,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근데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갖고 고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느끼는 편인데 70대, 80대 어르신들 힘내시고요. 제가 80대는 보지 않았지만 88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개띠들은 88세까지 제가 보는데 88세를 맞네요. 갑술세. 그래서 이 88세까지 보는데 70대와 80대는 건강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내년에 77세가 되면서 내 건강으로 치는 운이 있으니까 7자에 들어갈 때는 명과 복을 빌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7월 달에 돌아오는 백중날에도 내 자손이 아니면 내가 절에 가서라도 지내야 되고 요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8세, 40세, 52세, 64세, 76세를 본 중에서 저는 40세하고 52세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월 달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무난하게 넘길 수 있고 인생살이 자체가 잘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달이 다가와도 힘들게 그 힘들게 사는 것도 여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런 것도 다 여자로 보이거든요. 내가 자식만 키우고 있고 이런 것도 다 내가 돈 벌어서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이 개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대, 50대 분들은 가장이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래서 10월 달에도 이렇게 즐거운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명절은 이런 여자분들은 많이 외로움을 탑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자들도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밥알이 김만 세우는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들도 힘내셔갖고 가을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